책임감으로 마음의 부담이 클 때 우리 몸에 어딘가가 무겁다는 표현을 사용해. 어떨 땐 이 종이도 무겁다고. 그림남매랑 같이 그림 그리면서 정답을 알아보자. 똑똑 문해력 박사. 미스터 레드의 집에 초대 한 적 없는 손님이 같이 들어왔잖아. Ew, Red, what's wrong? 썬데이가 눈치채기 전에 얼른 쥐를 잡아야 해. 웃기는 처음 영어. 이 중에 최고의 소방차는 과연 누구일까? 최고의 소방차는 저 펌프차지 말입니다. 아니 아니, 최고는 저 사다리 차죠? 소방차들아, 그동안 갈고 닦은 멋진 실력을 보여줘. 처음 타요, 씽씽씽.